B맨 채널은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It's not about how much we lost. It's about how much we have left.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드디어 11년 동안 준비해온 마블의 가장 큰 한방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했습니다. 오늘은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반전이 없었던 캡틴 마블이 토니와 네뷸라를 구하러 온 시나리오인데요. 우주선을 통째로 들고 지구로 내려오는 캡틴 마블도 놀랍지만 더욱 의외였던 점은 영화 캡틴 마블의 쿠키 영상에서 닉 퓨리를 찾는 캡틴 마블의 장면이 엔드게임 영화 본편에 포함되지 않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블이 쿠키 영상만을 위한 장면을 따로 제작한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구에 토니가 도착하자마자 캡틴과 다투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토니는 강철 수트가 지구를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I see a suit of armor around the world. Sounds like a cold world, Tony. I've seen colder. 캡틴이 과거에 했던 발언인 함께 패배하는 거다를 되풀이하며 그에게 비난적인 어조로 이야기하는데요. We'll lose. And we'll do that together too. 이 이야기는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지구를 지키는 인공지능과 무인 아이언맨 수트를 활용해 어벤져스가 나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지구 방위를 해주는 토니가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에는 결국 잘못된 자아를 갖고 있는 울트론이 탄생해서 무산되었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죽은 현재 시대의 타노스인데요. 진짜 원작에서처럼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 타노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즉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에 현재라는 시간대에서는 인피니티 스톤들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엔드게임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시간대의 인피니티 스톤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난 인피니티 워 때처럼 인구 절반이 지워지는 등의 최악의 사태가 아닌 다음에야 굳이 또 어벤져스가 과거로 가는 위험을 감수할 것 같진 않고 에인션트 1이 헐크에게 설명해줬던 것처럼 과거의 시간대에서 인피니티 스톤들이 사라지면 그 과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대에 존재하는 인피니티 스톤들은 최대한 그 시간대에 놔두는 게 좋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번째는 5년 뒤라는 문구가 갑자기 나온 뒤 캡틴이 상담을 해주는 장면인데요. 이 상담 시간때 열심히 이야기하던 안경을 쓴 남자는 바로 엔드게임의 감독들 중 한 명인 조 루소입니다. 참고로 조 루소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의사로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번 영화에서는 과거에 반가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요. 2012년에 뉴욕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 때 놀랍게도 에인션트 1도 함께 숨어서 싸우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당시 스트레인지는 수술 중이었고 에인션트 1은 그가 미래의 자신을 뛰어넘는 최고의 마법사가 될 것이라는 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듯 에인션트 1은 자신은 보지 못했지만 닥터 스트레인지가 본 미래를 믿고 헐크에게 타임스톤을 넘겨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 오랜만에 봐서 좋았던 인물들은 제인 포스터, 토르의 엄마인 프리그, 로키, 각종 하이드라의 잔당들과 사무총장인 알렉산더 피어스, 페기 카터, 하워드 스타크, 그리고 과거의 어벤져스였는데요. 어벤져스 1편 당시의 영웅들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도 즐겁지만 무엇보다 보기 즐거웠던 캡틴과 캡틴의 대결, 그리고 캡틴이 자신의 엉덩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워낙 미국에서는 캡틴 아메리카의 엉덩이가 섹시하다는 이야기가 SNS에 돌았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직접 언급해주는 팬서비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캡틴의 명대사인 이걸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현재의 캡틴이 듣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화 초반에 죽은 타노스와 영화 후반에 어벤져스와 싸우는 타노스가 내면적으로 굉장히 다른 인물이라는 점인데요. 인피니티 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당시 타노스의 태도가 자신이 굳이 인구의 절반을 지우려는 이유가 인구가 폭발하기 시작한 온 세상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며 필요 악으로 규정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영화의 2014년 버전 타노스는 자신의 죽음을 목격하자마자 그냥 온 세상을 다 파괴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인피니티 워에서는 헤임달, 로키, 그리고 비전 이외에는 아무도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모두를 직접 죽이는 목적만 있었던 완전히 악한 버전의 타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의 로키가 테서렉트를 과거 도망가자 캡틴과 토니가 더 먼 과거인 1970년 4월 9일로 향하는 장면인데요. 1970년 5월 29일생인 토니 스타크는 자신이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이 장소는 바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 나왔던 뉴저지에 위치해 있는 폐쇄된 군사시설과 동일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깨알같은 재미는 토니의 아버지 하워드 스타크가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서 나치군의 과학자였으나 뛰어난 과학 지식을 인정받아 쉴드에서 활동하는 졸라 박사를 언급한다는 것과 1970년생인 토니와 1917년생인 아버지의 나이가 둘 다 50대 중반이라는 점이 이상한 감동을 불러왔습니다.
참고로 스탠리는 젊은 버전으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남성으로 출연했고, 루소 형제가 인터뷰에서 안 나온다고 한 것과는 다르게 토니가 캡틴에게 자신을 믿냐는 장면은 아주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7번째는 제작자들이 예고한 대로 1세대 캐릭터들의 죽음이 안타깝게도 실현되었다는 것인데요. 완전히 사망으로 확정된 인물들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 이반을 듣게 된 나타샤, 비전, 현재의 가모라, 로키, 그리고 토니 스타크입니다. 죽음이 가장 의외였던 인물은 블랙 위도우인 나타샤 로마노프였는데요. 현재 솔로 영화가 제작 중에 있는데, 블랙 위도우가 죽었다는 것은 향후 개봉할 블랙 위도우 영화는 그녀의 과거 행적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토니의 죽음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남겼는데요. 페퍼에게 남긴 레스큐 수트의 등장과 그 파워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스타크 집안에 새로운 어린이인 모건 스타크가 남아있다는 점과 토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아이언맨 3편의 꼬마였던 할리 키너라는 캐릭터가 멋지게 성장해서 등장했다는 점도 아이언맨의 다음 세대를 맡게 될 캐릭터를 기정사실화한 것 같습니다. Anyways, I would have added in the retroreflective panels to make him stealth mode. 여러모로 이번 영화는 1세대 어벤져스의 마무리라는 느낌도 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아이언맨과 토니 스타크가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기여한 점들을 길 잃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해피에게 치즈버거가 먹고 싶다고 하는 모건의 대사도 그렇고, I want an American cheeseburger. 페퍼가 토니에게 기념으로 남겨줬던 첫 아크리액터가 나온다는 것, 토니가 인피니티 스톤들을 모아서 스냅을 하기 전에 나는 아이언맨이다 라는 시그니처 대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I am Iron Man. 아이언맨 1편에 나왔던 것들을 다시 언급해주는 것으로써 토니의 마지막 대미를 잘 장식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늙은 캡틴의 은퇴와 함께 이제 2대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게 될 팔콘인데요. 2대 캡틴 아메리카가 될 것이라 예상되었던 윈터 솔저가 아닌 팔콘에게 방패가 넘어감으로써 이제 아이언맨과 캡틴이 모두 후대의 자리로 넘어갔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가셔야 될 점은, 마지막에 팔콘에게 넘겨준 방패는 기존의 캡틴이 사용하던 것이 아닌 원판의 생김새가 조금 달랐었는데요. 드디어 스파이더맨 홈커밍 때 해피가 언급했던 캡틴의 프로토타입 방패가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내린 시간에 대한 정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블 세계관에서 과거를 바꾸는 것은 현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존재하는 인피니티 스톤들을 잘못 건드리면 그 특정 과거만 망가진다는 점인데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모르도가 경고했던 일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이번 영화를 통해 설명된 것 같습니다. The bill comes due. Always. 다음은 헐크가 착용했던 일렉트로닉 건틀렛인데요.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장난감 회사인 하스브로에서 판매 준비를 하는 것이 발견되어서 유출이 되었었습니다. 원작에서는 헐크가 건틀렛을 착용한 적이 있기는 한데, 조금 다른 설정을 갖고 있는 평행우주에서 양손에 모두 착용하는 건틀렛이었고, 이런 식으로 전자기술이 융합된 건틀렛은 원작에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컨셉인데요. 마블 코믹스를 참고하고 따라하기도 했던 영화가 자신들만의 것을 개척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캡틴이 했던 어벤져스 애셈블이라는 대사인데요. 마블 코믹스의 어벤져스 애니메이션의 제목이기도 한 이 대사는 원작 속 캡틴 아메리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울 때마다 외치던 대사였는데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끝날 때 이 대사를 외치나 싶었지만 말을 끊고 영화가 끝났었는데, 드디어 엔드게임에서 이 대사를 듣게 되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캡틴 아메리카가 휘두르는 멜니르인데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캡틴 아메리카는 멜니르를 거의 들 뻔했었습니다. 참고로 멜니르는 그것이 인정하는 자만이 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토르의 아버지 오딘, 헬라, 토르, 비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멜니르를 사용한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1988년에 처음으로 들어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알같은 몇 가지는, 토르 라그나로크의 끝에서 토르와 함께 우주선에 타고 있던 돌로 만들어졌으며, 라그나로크의 감독이기도 한 타이카 YTT가 맡은 캐릭터 코르그는 타노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줄 알았지만 생존했다는 것, 팔콘이 캡틴에게 했던 On Your Left라는 대사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캡틴이 팔콘에게 했던 대사라는 것, Don't say it. Don't you say it. Left. Come on. 나타샤와 호크아이가 또다시 부다페스트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 캡틴이 마지막에 과거로 떠나기 전에 윈터솔저에게 했던 대사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서 윈터솔저가 캡틴 아메리카에게 했던 대사와 동일하다는 것. Don't do anything stupid until I get back. How can I? Taking all the stupid with you. 토르는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함께 앞으로의 마블의 우주 세계관을 그리게 될 것이라는 점. 현재의 가모라는 완전히 죽었지만 2014년의 가모라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에 남았다는 점. 캡틴 마블은 점점 코믹스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이었습니다. 11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인데요. 이 감동과 설렘과 슬픔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벅찬 영화였습니다. 페이즈 4의 첫 번째 영화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으로 2019년 7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여러 번 보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